과인은 앞에선 그대를 중전으로 맞이하여 평생 그대만을 바라보고 그대만을 행복하게 해주며 그대만을 사랑할 것이오. 과인의 비가 되어주겠소. 그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의 말은 거짓이었으나 너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걸 내가 다 안다. 네가 살아있기를 내가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아느냐. 멀어지고 나서야 분명해지더구나. 나는 너를 절대 잃을 수가 없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끌고 가. 고개를 들라. 누굴 기대하셨길래 표정이 그러한가? 고기를 버리거라. 아이 참, 이거 아가씨한테 곱게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저러는 것이냐? 당도격인 듯합니다. 아주 무서운 역질이지요. 어라? 이 길수를 어서 내보내거라. 어서 차상을 물리거라. 역질이라니. 골 밖에서 들인 사람이 병이 묻어 골 안에 퍼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 여건을. 모두 경거망동하지 말고 은혜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라 이러거라. 네, 마마.
다시 옷 칩니다. 어쩌지요? 아까 저의 몸총이 그러는데 제 찻상과 아가씨의 찻상이 바뀌었답니다. 아니라 합니다. 제대로 가져왔다 하네요. 왜 또 소란이냐? 아래웃기 만극하오나 이것은 역질이 아닌 듯합니다. 뭐라? 차에서 참단기가 아닌 오체향기가 난답니다. 그럴 리 없다. 누가 이 신성한 간택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드린단 말이냐? 소녀가 이 차를 마셔 수포가 올라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만! 두거라. 역질인지 오친지는 은혜가 규수를 보면 알 수 있을 일이다. 하면 예가연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둘의 차상이 바뀌었다 말했을 뿐인데 차에 무엇을 탄 줄 알고 그리 법석을 떨었는지. 억울하옵니다, 마마. 소녀, 역질이 올물까 싶어 놀라 그랬을 뿐입니다. 소녀에겐 뱀심을 먹고 이를 꾸민 자가 훤히 보이나 같은 천명을 받고 한자리에 부름을 받은 동무인 바 이를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그 수포의 원인은 옷이 맞았다. 후면 누가 찻잔에 옷을 탔을까? 모두 손을 내밀어 보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마마. 소녀는 사건이 벌어진 뒤 차의 냄새를 맡아보느라 이리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옷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찬물을 만졌겠습니까? 긴 말 필요 없다. 이 아이를 당장 하옥시켜라. 마마! 간택을 해방 노려 작정을 한 것이냐? 허면 너에게 한 자리 떨어질 줄 알고. 저는 절대로 간택이 되면 안 될 자를 막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인지 마마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간택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마마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한 소인을 옥사에 가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마마를 모신 이들을 의심하기보다 소인을 옥사로 보내어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것 아니신지요? 맹랑하군. 하여 소인은 마마께서 명하신 대로 옥사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마의 뜻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널 풀어주지 않고 영원토록 옥에 가둘 수도 있다. 때론 진실을 밝히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법입니다. 목숨을 걸겠다. 하여 간택이 다시 궁정에 돌아간다면 소인의 목숨인데 총하겠습니까? 대감의 첫째 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아이지? 사고뭉치의 말괄량이긴 하나 현명한 아이였죠. 이번 간택에 참가한 여식이 장녀가 아니었습니까? 예. 아, 예, 그렇죠. 첫째 그 애가 현선입죠. 소신이 오랜만에 마마를 배우니 긴장을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후면 또 다른 여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식이 둘이라 들었는데. 그것이...
그게 무슨 소리냐? 간택의 결과를 듣기 위해 골 앞에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다 합니다. 허나 안전을 위해 다들 돌려보낼 참이라 잠시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 합니다. 아니다. 이 모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린 날이겠느냐. 내 직접 백성들에게 간택의 결과를 알릴 것이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 친히 백성들을 보러 나가신다 하시니 소선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승지, 아예 궐문을 활짝 열라 이르시오. 하오나 전하. 여기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는 줄 아시고요? 어떤 이름이든 간에 지엄어디 지엄한 내명부의 결정이니 이를 따르는 것이 소선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금혼령을 철회하라! 금혼령을 철회하라! 문을 열어라. 곧 왕실에서 간택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오. 주상 전하께서 이를 백성들과 함께 듣겠다 하셨소. 뭐 하시오? 다들 들어오시오! 모두 고개를 들거라. 과인도 잘 알고 있다. 7년! 그 세월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길었던 금혼령으로 인해 그대들 모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허나 과인은 아직 알리지 못한 것이 있다. 금혼령이 이렇게나 길어진 데에는 아주 끔찍한 살변이 있었다는 것을. 7년 전 운명한 세자빈을 비롯하여 매해 골 안에서는 끔찍한 살변이 벌어졌다. 그 누구도 간택되지 못하게, 그 누구도 중전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그 모두를 시신으로 걸었다. 이번 간택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를 납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를 막아내었으니 드디어 중궁전의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고통을 감내한 그대들 덕분.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그대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바. 하면 왕실의 어르신이신 대왕 대비 마마께서 중궁전의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표할 것이다. 중궁전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얘가 현선이다.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충전이 되었습니다. 호명된 교수는 위로 올라오너라. 한 명의 이름을 불렀는데 두 사람이 올랐었구나. 둘 중 누가 진정 예현선이냐?
여기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가연서는 하늘 같으신 주상전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주상전하를 연모하고 걱정하며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하와 함께할 이는 진짜 예현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녀가 바로 진짜 예현선입니다. 간악한 자들이 제 이름과 신분을 빼앗아 간택에 나왔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성한 계집입니다. 지금껏 삼간택을 모두 통과한 것은 바로 소녀이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현이이며 제 부친께서 첩실로 드린 서씨에게서 얻은 아이입니다. 현선님, 산에 종놈과 달아났다 하지 않았소? 근데 어째 저기 저 자리에... 우리 아이가 삼간택에 통과된 것을 알고 중전자를 노리고 갑자기 나타났겠지요? 예대감, 이리로 올라오세요. 아무래도 대감께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감, 아시지요? 내 딸이 진짜 현선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딸의 이름 숨겨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밝혀지면 우리 예시가문은 왕실 능멸한 죄로 멸문의 화를 입게 됩니다. 아비를 배신하고 도망친 전현 때문에 우리 식솔들 모두를 죽게 하실 참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편찮으셨기에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죄송해요. 저 하나 살 생각하느라. 아버지, 버드나무집 도련님 어떤 분이에요? 아니, 듣기에는 이 외모가 그리 잘났다던데요? 이 아이는 제 둘째 여식인 현희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아이가 첫째 현선입니다. 아버지. 현선아, 내 딸 현선아, 미안하다. 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 부르신 예현선은 그대임을 알고 있었소. 과인은 앞에선 그대를 중전으로 맞이하여 평생 그대만을 바라보고 그대만을 행복하게 해주며 그대만을 사랑할 것이오. 과인의 비가 되어주겠소.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금원령은 끝났다. 금원령이 끝났대요. 주인을 찾아가라 길에 놓아주었더니 찾아온 곳이 여기구나. 이놈이 곧 죽을 거라고. 그 방법이 무엇이든 결국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니놈이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이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픽 죽어버려선 안 될 일이지.
그러니 물어오거라. 네 주인놈을.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드디어 전하께서 이 나라에 새로운 비를 맞이하셨지요. 한데 이를 어쩌지요. 서우신은 새 신부를 과부로 만들 셈이라. 이상이야. 너의 보쌈꾼 조직에 나는 열일곱 된 동생을 잃었다. 드디어 그 세월을 견디고 살아온 보람이 생기는구나. 참으로 아리따우십니다, 마마. 특별히 모셨습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었죠. 어쩐지 내가 7년 전에 그 직고를 하고 찾아갔을 때부터 이상하게 잘해주더라고. 인생 종보라는 말이 있다. 인생 종치기 전까지는 버텨라. 으휴. 우리의 종보가 또 이렇게 승리라는구나. 나한테도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왜? 옷이 무거워? 네, 너무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못 걸어갈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기꾼이 무슨 국무예요. 내 생각엔 아닌데. 아니, 너만큼 조선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사람이 또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애정비사를 다 해결해주고 결국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든 게 바로 너야. 내 생각엔 말이다, 이 온실석 화초 같은 교수보다는 개똥밭에 굴러 네가 낫다. 개똥? 네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뭐야? 애정 접착질이요. 그렇지. 그 작
작은 떨림을 큰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일을 했지. 뭐 하더니 그대로 하면 돼. 전하께서 다시 사랑을 믿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금월령 때문에 사랑에 목마른 백성들에게 너른 애정을 나눠주고 전하께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중전께서 어떤 정이 있으시길래 금혼령이 풀려 모두가 혼인을 할 수 있게 된 이 시대에 아직도 금혼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그렇소. 혹 전하께서 그 이마저 구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체 누구길래? 삼간택에서 떨어진 교수들 또한 왕의 여인이라 하여 혼인을 할 수 없는 금혼신세가 됩니다. 금혼령이 철해졌다고 해서 독수공방 신세가 면하여진 것은 아니지요. 전하께서 윤허를 해주셨다고요? 그럼 저도 이제 혼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 박기 외일이 소란이란? 이신원 도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일단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험악하게 출타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닭잡이를 하다가 그만. 아가씨께서 직접이요? 저는 그 옷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치마가 상해서 옷을 수선하느라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때 그거요? 네. 아버지께서 하도 성화를 내셔서요. 이런 건 꼭 직접 가져다 드려야 된다고. 잠시만요. 여기도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이 나라의 금운령이 또다시 내려지기 전에 사랑과 혼인이 금지되는 시절이 돌아오기 전에 만 백성에게 고하노니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소랑하라.